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게요. 오는 길에 에펠탑도 봤어요. 에펠탑? 에펠타워 출세했다. 좀 피티하고 있습니다. Hi guys, my name is Shotaro. 아니 아까 차 타면서 봤는데 밖에는 아 확실히 유럽 다른 것 같아요. 퍼즐인데? 아이고 발동했다. 막 돌아가요. 너 액세서리 쓰실까요? 저는 이거를 끼기로 했습니다. White gold. First time you cherry. Good. Nice. Yes. 아, 영어 롱중이 지금 발동됐습니다. That's better. That's the look. That's the look, my guy. Beautiful. What about the shoe? Yes, sir. Yes, sir. 은석이 형 기대되네 진짜. 어 은석 옷이다 저거. 그거. 바람막이. 와 연습할 때 그 이미지 걸맞게 내가 골라주는. 여행이네. 와와와. 마인크래프트. 이거 다 파렐 컬렉션이에요. 여름이랑 가을의 사이에 나오는 컬렉션인데 저희가 내일 모레 쇼에 참여할 때는 민석이 그 형보다 FW 컬렉션. 왜 이런 옷 입는 거야? 형 그런 옷 입는 거 본 거 같아. 지혜가 있네. 확실히 민석 스타일. 아 블랙셔도. 네 아무튼 피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루이비통 그 관계자분들께서 투어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와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바로 루이비통 본사 루이비통 본사를 들려서 이제 쇼를 위한 피팅을 바로 봤는데요. 루이비통 관계자분들 다 너무 친절하시고 편하게 하고 바로 호텔로 왔어요. 자, 넘버원 따당 루이비통 is pleased to invite Monsieur Anton to discover the men's fall winter collection. Le jardin de acclimatation 8th Avenue du Mahatma Gandhi. Oh, Mahatma Gandhi?
I did not know there's a street called named after Gandhi. Okay. I'm sorry if my pronunciation was terrible. Is this a harmonica? Wow. Louis Vuitton men's fall winter 2024. Okay. 5, 6, 7, 8. Amazing. 색깔도 되게 예쁘네요. 제 마지막. 먼저 보세요. 이거 뭐야? 와, 진짜? 하우리. 난 이런 모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일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식당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가고 스토어도 구경할 예정인데 내일 이거 쓰고 갈까?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은 걸 받았겠지? 정찬이야. 근데 가방 색깔은 다른가 봐요. 성찬이 형은 노란색을 받았네요. 저는 그것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파리 온 김에 약간 프렌치 음악도 한번 플레이리스트에 추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Était-ce l'hiver qui coulait de ses yeux? Ce salaud d'hiver. Y a toujours trop de bruit, pas trop de silence, plus y a de monde ici. Plus vite. 아, 나 씻고 누웠는데. 그래도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타로 형이 꼭 먹으래요. 그래. 먹고 자래.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스프? 이거 어니언 스프. 이거 뭐예요? 이 동동. 짠. 어니언 스프. 반. 스테이크. 아니, 그, 이런 뭔가 해외 스케줄에서 이런 카메라를 돌린 적이 없지 않나? 호텔에서. 그럼 한번 먹을게요. 어. 드셔보시죠. 나도 먹어볼래. 뭐야? 오니언링? 오징어링? 또 맛있다. 내 취향. 뭐야? 엥? 뭐야 이거 햄버거 함박스테이크야? 익히지 않은 고기인가? 맛? 아니 안 먹었어.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그럼 다 맛있다 하자. 뭔가 육회 같은데. 육회 같아. 머스타드 맛 난데. 어. 근데 맛있는데. 치즈랑 같이 먹어요. 아, 위에 있는 게 치즈야? 응. 오 마이 갓. 이거. 야, 맛있네. 우와. 와. 아, 치즈 맛있다. 그러니까. 어, 뭐야? 뭐야? 오! 포테이토. 근데 프랑스는 밖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아, 이거 안 가봤잖아. 밖에. 걸어다녀. 오는 길에 봤잖아. 이거 마셔도 돼요? 응. 너 봤어? 루이비통. 응? 루이비통 선물. 응. 무슨 색? 백 그거. 응. 무슨 색이었어? 제발. 무슨 색? 빨간색. 아... 넌? 비밀.
네. 빨간색은 아니야. 야, 근데 설, 이거 멤버마다 다 다르겠지? 설마. 뭐. 한두 명 걸려, 한두 명 겹치겠나? 전 초록색이었어. 초록색이었어? 오. 괜찮은데? 어? 그러면 여섯 명 다 다를 것 같은데? 아, 제발. 겹치지 말라라. 다로 형이 겹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야, 다 그렇지 않나? 그쵸. 아니, 근데, 형. 어? 제가 아까, 형 방 오는데, 혼자 왔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왜? 여기 복도가 좀 무서워. 혼자 다니기. 진짜? 그, 귀신 그런 느낌으로 무서운 거야? 네. 나올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역사적인 호텔이래. 100년 됐죠. 그러니까. 100년. 야, 서서야,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야, 아니 야.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 이 호텔에? 뭐야? 아, 죄송합니다. 배가 울렸습니다. 다른 애들도 밥 먹고 있겠지. 영통 걸어봐. 야, 벌써 누구? 아무나. 걸어. 은석. 아, 은석 좋다. 서은석 뭐 하고 있을까? 은석 자는 거 아니야? 아니 몸이... 비행기에서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자는데? 아니, 걔 11시간 잤대. 우리가 비행기 14시간 탔거든요. 11시간 계속 자고 있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만 일어나고 밥 먹고 바로 자고 그런 느낌. 엔톤 김받네. 엔톤 손찬이랑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둘이 헬스하고 있을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아. 엔톤 루이 뭔가 몰롱하다. 몰롱하다 맞지? 몰롱하다 느낌 맞지? 과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영아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 네?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 무슨 라이브? 위버스 라이브. 아니 그냥 인사해. 뭐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있어. 카메라. 카메라가 있어. 무슨 카메라? 셀프캠? 응. 형은 소영이랑 먹고 있어요? 응. 아니 다들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전화해봤는데. 은석이. 은석이 직접 아까 받아서 지금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뭐 시켰어요? 이거 I've got steak and onion soup and 이서희. 소희 형은요? 나는 그, 그냥 나눠 먹고 있어. 얻어 먹고 있어. 나눠 먹고 있어. 얻어 먹고 있어. 형이 있구나. 응? 형이 있구나. 형 알겠어. 이제 그만 가봐. 아, 내 것도 먹어줄래? 에? 저는 이거 시켰어. 뭐야? 이게 뭐야? 양고기? 사과. 뭐야? 신기한 거 시켰네. 따로형, 따로형 받은 가방 색 뭐예요? 따로형이 초록색. 너 뭔 색이야? 따로형 무슨 색이야? 너 무슨 색이야? 저 초록색. 어, 나 초록색 받았는데? 야, 엔톤 쓰고. 은석이 형은 박스 열었을까? 그러니까 안 열었을 것 같아. 일단 알았어. 맛있게 먹고. 네. 네. 바이바이. 내일 봐. 인사해. 내일 봐요. 잠깐만요. 인사해. 빨리. 바이. 어, 바이. 바이바이. 자, 여러분.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최근에 저희가 해외 갈 때마다 이제 호텔마다 수영장 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아 수영복 챙겨 올 걸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챙겨 왔는데 수영장이 되게 귀엽거든요.
서비스다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I'm in Paris. 멋있죠? 저 건물 양식 좀 보세요. 아 와우. 이야 저런 건물을 인생에 처음 봤어요. 와 근데 여기 건물이 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진짜 페가수스 보이세요? 당신의 멘트는 예술가. 오른쪽에 아 소혜야. 지금 이제 파리 두 번째 날이 왔고요. 맞아요. 어, 오늘은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파리를 관광하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런치. 런치 식사. 런치. 저 건물들은 제가 볼 때 고딕 양식체고요. 고딕 양식체라고? 뭐라고? 저거 고딕 양식체? 고딕 양식입니다. 저건 그거야. 고딕체. 중세 후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미술 양식. 멋진 카페도 갔다가 재밌게 놀러 가보려고 하고요. 고딕이랑 뭐 블랙 섀도우 약간 섀도우가 지금 굴려 있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똑같은데. 오. 오. 저는 운동하고 싶지만 정선찬 씨가 계셨더라고요. 하호이 운동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밥 먹으러 가고요. 밥 먹으러 가는 중이고 공사 거기 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프트샵이고 여기가 스토어 같아요. 진짜 기프트샵. 아, 저 박스는 어디가? 루이비통 본사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다 있는 곳이래요. 이건 뭐예요? 카페 일로. 식사 하우리. 아, 저도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때? 식사 바로 하러 갑시다. 여기 루이비통 본사랑. 제가 꿀팁을 들었는데 본줄 할 때 그 현지인 분들은 본줄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본줄? 약간 본주? 과연 이게 맞나? 본주. 위에 있는 레스토랑을 와서 약간 카페랑 레스토랑이랑 스토어랑 약간 묶여있는 공간인데 멤버들 송찬 데스 송인 데스 스타로 데스 블랙 섀도우 데스 밥 끝봉오리. 오, 어, 괜찮은데? 어, 오, 여기 괜찮은데? 다 안 갔다 오래. 오늘 하루를 재밌게 여유 있게 즐겨볼 생각입니다. 루이비통과 함께. 파리스 남자. 파리스 남자? 여러분 모든 게 루이비통입니다. 약간 포카치 맛인데 소금을 뺀 포카치 느낌. 소금을 뺀 포카치 느낌. Hello. 기기기에 이건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루이비톤 전시회고. 오 소희가 소희는 풀 메이크업했어요 여러분. 불생얼, 불생얼 아니야. 여기 카메라 들어 대는 곳인가? 아. 프레시만 터트리지 마. 나 저 솔직히 전시회 와본 적이 없어. 진짜요? 왜냐면 아니, 항상 연습실에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전 예전에 소희 형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는 지금 저 루이비통 갤러리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공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이 구경하러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 로스코 저도 많이 들어봤던 예술가인데 이제 방금 관계자분이 설명을 해주셨고
뉴저지에 살 때 이제 뉴욕을 갈 때 뮤지엄도 많이 가봤었는데 봤던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바닷가 같잖아요. Brilliant student because he attended Yale, Yale University, and he randomly discovered his passion for art, for painter, and also in drawing a teacher. Okay? If you saw the Rothko, the image, the picture of Rothko, it's always rectangle. It's not like that, but it begins with that. 굉장히 깊은 스토리가 있군요. 정말 천억이래요. 뭔가 진짜 음악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이런 작품들이 꽤나 보이고 있는데요. 한 작품이 천억이. 움직이는 건 좋고. 이 안에 팬들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움직인다고?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니 그 위에 그림 봐. Okay. 위에 그림이 더 그렇다. 그치? 저 사람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야. 사람 얼굴이 보여. 뭐 사람까지 보인대. 눈, 어깨까지 보여. 진짜 보여. 그러니까 말했잖아. 46cm에서 보는 거를 작가는 희망을 했다고 해요. 움직여? 난 지금 이걸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봐. 메모리지. 아 좋다. 움직이나요? 그림 움직여? No. 아 움직인 거 아니래? 나는 안 보인다고. 나도 안 보이긴 해. 그니까. 서인은 보인다. 서인은? 뭐가 보였다고? 감각적이구나. 뭐가 보였다고? 받아들이세요. 아니 이거 뭐가 보였는데? 그 일단 우리의 기억 속에 파묻힌 그런 메모리지가 메모리지와 그런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보이긴 했는데 글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야, 아티스트는 다르다. 됐을까? 시흥에서 나온 아티스트. 아 그게 타이틀 좋은데? 타이틀 시흥에서 나온 아티스트. 시흥에서 나온 셀럽 아니야? 그래 파리까지 왔어. 시흥 문장을 보시면 어때? 영감을 받았어? 이거요? 영감님이요. 뭘 하는 거임? 어떤 생각이? It's not very geometric. Yes, it's like windows. Maybe do you photo like windows? 저희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감정은 올해 여기 앞에 서 있으면은 같이 이 안으로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맞아요, 그렇게. And so, but at this time, you realize that you have to walk like this. But finally, you refuse his painting can be seen. 정말 이런 미술의 세계라 심오하고. 그니까. 자, 너는 뭘 보고 뭘 그렇게 좀 보면 일시정지. 일시정지가 생각나. 아 왜? 아 일시정지가 생각났네. 아 대박. 아니 그 유튜브 보면은. 멈추면 저거 잡혀요. 이거. 그 세모랑 저거. 아, 진짜 대박이다. 소희가 진짜 아티스틱하구나. 진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눈이 되네. 하네요. This part of the gallery is sort of made in collaboration with the artist behind the sculptures. And the tour guide said maybe it feels like you're on the moon or something, but the colors are supposed to, I guess, highlight the sculptures in a way. 1 year after is there.
나는 아직 미술의 세계를 깨닫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간이었다. 대사를 지내? 위에 테라스 있는데 경치가 아주 풀려. 우와, 너무 예쁜데? 이게 현대예술이지. 우와. 와, 나 완전 웃기다 오늘. 저 코스튬 입은 것 같아. 멋있어. So the architect of the building wanted to frame the Eiffel Tower between these two buildings. 사실 아무래도 전 약간 이런 미술, 예술에 대해서 아삭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되게 재밌게 잘 즐기는 편인 것 같은데 네. 패션쇼도 여기서 한대 아주 기분이 됩니다. 이제 설명해주시는 분께서 그 작가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니 좀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찬이 형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사진은 잘 건졌나요? 뭐 잘 나온다. 유럽 보이. 저 오늘 전시회에서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거짓말. 제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가 넘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